휠체어를 탄 자그마한 체구의 여자 이혜경. 그녀의 직업은 만화가다. 혜경 씨는 전쟁 통해 부산 초량에서 태어났다.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놀 수 없었던 아이. 이 소아마비 소녀는 남들이 다 가는 초등학교도 사흘밖에 못 다녔다. 불구의 어린 소녀는 만화를 통해 세상 보는 법을 배웠고 만화는 그에게 큰 꿈을 심어주었다. 장애에 얽매일 만큼 혜경 씨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꿈을 잃지 않고 당당히 세상과 맞선 결과 그는 마침내 대학 강단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오늘도 만화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여자 이혜경. 한편의 만화와도 같은 그의 인생 이야기와 만나봅니다. Let me die in your arms. Let me lay down beside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지현입니다. 잠깐 모신 만화의 주인공이 참 예쁘지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그려내는 분은 누구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은 두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움의 기회도 갖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아주 꿋꿋하게 만화를 강의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것이 인생이다의 주인공으로 모신 이혜경 씨를 여러분 힘찬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전원주 씨도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집안이시라서 나오신 거예요? 두 분이 닮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꼭 동생 같으네요. 그러게요. 혹시 승희천 씨가 아니신가? 저 이혜경 씨는 필명 아니세요? 예, 필명이에요. 그건 필명이시고요? 예. 그럼 전 씨. 그러면. 애석하게도. 애석하게도? 그냥 본명은 이미라. 네. 그러시군요. 예, 그 팬명은 이 바다였죠. 이혜경을 쓰고 네. 있어요. 네. 네. 옷도 어디 같이 맞춰 입고 나오셨나? 싸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좀 전원주 씨 같이 얘기 들어주시고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 거예요? 예, 두 살 때부터라고 네. 하는데 그때는 아마 조금 두 살 때 좀 돌박이를 걸어다니는 조금 걸어다니긴 했나 봐요. 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그 뒤에 그냥 갑자기 열이 나더니 그냥 팔다리 다 못 쓰고 저런. 그냥 근데 그때 6.25니까 초량에서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 소아마비다. 예. 그때 병명을 알았대요. 그래서 병원 가고 막 그래도 이제 그 뒤에 짐 맞으러 다니기도 하고 네. 그래서 팔은 좀 괜찮아지고 했는데 다리는 예. 결국 안 되고 그리고 한 10살까지는 아마 그때까지 계속 병원 다녔는데 네. 어디 외국인 병원에서 외국인 병원에 병원. 한 20살 정도까지밖에 못 살지 않을까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보기도 하고 집안도 기울고 아버지도 예. 아프시고 그래갖고 막 방치된 생활이 시작된 거지요. 그러시군요. 네. 그 참 남들처럼 두 다리로 똑바로 설 수도 그리고 다른 박질을 할 수도 없었던 이혜경 씨 어린 시절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보이듯이 보이듯이 보이지 않는 나는 두 다리로 땅을 디디고선 기억이 없다. 어른들 말로는 두 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라는 병이 찾아왔다고 한다. 미라야. 응? 네 침 맞으면 안 아프나? 안 아프다. 이만한 대침으로 배를 푹 찌르는데도. 그래도 이거 맞아야 다리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아프다. 아이고, 재미난 게 말하는 거는 딱 어른이다. 맞다. 네 말대로 아파도 꼭 참고 침 맞으러 다니면은 금방 딴 아들처럼 걷고 뛰고 할 끼다. 나는 몇 년 동안이나 식구들 등에 업혀서 침을 맞으러 다녔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자 찾아가자 이만저고 호수로 가는 작도 신기하구나 찾아
야, 신경 쓰지 말고 다시 하자. 금강산 찾아가자 이 말이 참 뭐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하구나 절 따라 네 절이 못 가나? 뭐라고? 딴 데 가서 놀아라. 네가 뭔데? 네가 여기 전세 날려. 절로 버려주지. 야, 누구? 새로 이사온 애다. 절로 버리자. 기어다녀야만 했던 나는 누구보다도 팔 힘이 세었고 그 덕분에 동네 아이들 누구도 나를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 네 학교 가서도 아들 패고 그랄끼가. 안 놀리면 안 팬다. 놀리면 패고. 아이고. 가스나가 성깔이 돌아봐서 큰일이다. 네 학교 가서도 그러면 학교에서 쫓기난다. 사람이 우짜든지 배워야 할 거 아이가. 엄마가 데려다 주나? 나 말고 누가 있나? 보소. 나 미라 학교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네 가게 좀 봐주소. 야. 하고 날 천장만 바라다 보고 있으면 밥이 나오는겨 떡이 나오는겨. 새끼들 데리고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필아.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병으로 발끝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되었다. 다리를 자른 이후로 아버지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열중 샷! 맞다. 줄 좀 이렇게 맞추고. 야. 전체 차렷! 열중샷! 전체 차렷! 장난치지 마세요, 여기! 앞으로 나란히! 바로! 줄 좀 맞추세요, 줄! 영순아, 줄 좀 맞추자! 옆에, 옆에 보고! 옆에 보고! 전체 1학년 선생님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넷!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는 1학년 아이들. 난 엄마 등에 업혀서 그 아이들을 구경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들어가 있어. 무신놈의 학교가 공부는 안 가르치고 휙 돌아댕기기만 하노. 가만히 앉혀놓고 글자나 가르치면 좋을 긴데. 1학년은 다 글 감닥하더라. 1학년이고 뭐이고 학교는 인자 못 다니겠다. 하루 종일
니 옆구 서 있으려면 창사는 우회하노. 식구들 입에 밥 숟가락에 들어갈람. 어쨌든 엄마가 장사를 해야 할 긴데. 괴한나. 뭐가? 학교 못 가도. 할 수 없지 뭐. 아이고 가스나. 처음에 난 게 또 할머니 같이 말을 하노. 할 수 없게는 뭐 할 수 없노. 독선생을 붙이시라도 엄마는 너를 꼭 가르치고 말기다. 학교는 안 가고? 학교는 못 간다 아이가. 누가 업고 가노? 엄마야, 그러면 대신에. 대신에 뭐? 내 다 해줬구마. 나 꽃신 하나 사도. 가슴아 미치나 보다. 네가 꽃신에서 뭐 하게? 순지도 꽃신 샀더라. 나도 사도. 순지랑 니칸 갔나? 신지도 못하는 꽃신을. 사도 꽃신. 먹고 죽을라 해도 돈도 없다. 엄마야 꽃신. 와이카노 야가 참말로. 내는 혼자 도망 못 간다 아입니까? 그래, 니도 그렇지, 응? 미라 니는 그래도 사는 게 재밌노? 예. 뭐가 그래 재밌노? 아들하고 산에 가는 것도 재미있고 예. 엄마랑 시장 가는 게도 재밌고 예. 아버지는 예?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와예, 아버지는 와 그럽니까? 나는 다리 두 짝을 못 써도 괴하는데 아버지는 겨우 다리 한쪽 갖고 와 그럽니까? 니는 그 항공 갖고 날 생각하나? 빨리 봐야 다른 아들도 볼 거 아이가? 미라는 얘, 글을 몰라 얘. 글을 몰라? 미라는 학교에 안 다닙니다. 아 글도 모르는 게 만화방 와오노? 글 몰라도 이 책 한 권 본 값은 내야 된대.
됐나? 갈 수 있겠나? 자꾸 말 시키지 마라. 힘 빠지므로 갔다 올게. 뭐야? 미라야, 공부 열심히 해라. 야. 나는 세 살이나 어린 동생 미선이의 등에 업혀서 과외 공부를 다녔다. 그 후로도 계속 미선이는 나의 발 노릇을 하느라 여린 몸을 혹사시켰다. 만화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던 나에게 만화는 세상의 온갖 신기한 것, 환상적인 것들을 보여주었다. 이게 뭐고? 만화책이다. 뭐 이런 책이 다 있노? 이게 네가 그린 기가? 응. 아이고 마 세상에, 이게 뭐시고 야가 만화책을 만들었네. 엄마 잘 그렸지? 그래, 네 언니 마 천재다 천재.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빠가? 예. 그건 엄마고. 아이고, 잘 그렸네. 엄마는 내 만화책을 들고 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던 만화가를 찾아갔다. 이제 다 왔다. 응. 이걸 얘가 다 그린 겁니까? 하무요. 이 그림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소질이 있어. 만화가 될 소질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크면 네가 내 밥줄 끊겠다.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미라야, 네 크면 만화가 할 기가? 응. 그러면 신문에 만화도 그리고 하겠네. 응. 아이고 세상에, 내 팔자에 신문에 나오는 딸 두 개 생겼네. 훨씬 좋나? 응, 이쁘다. 엄마가 신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다 해주구만. 열심히 해서 꼭 만화가 되나? 아무도 네 무시 보지 못하고. 알았지? 알았다. 오야, 내 딸 이쁘다. 어린 시절 생각나세요? 아, 네. 만화 천재셨던. 참 좋아하셨나 봐요, 만화를. 사람들은 그러지만 뭐 네. 모르죠. 라이파이 세대신가요, 그러니까? 예, 그때 제가 네. 볼 때 한참 유행하고 있었어요. 예, 저 이때도 네. 만화 많이 네. 봤어요. 전 선생님도 만화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네. 어릴 많이, 때? 네, 많이 네.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아버님께서 네. 몸이 불편하셔서 상당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아버지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아버지는 참 직장도 좋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사람들이 다 그냥 외모로 보나 따나 참 정말 멋진 분이셨는데 네. 그 병은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발끝부터 이렇게 썩는데 나중에 다리 하나를 절단하기까지 했어요. 네. 그때 거의 뭐 그러면서 저야 뭐 이왕 소아마비다 그래서 그랬지만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되는 거니까 네. 그 뭐 거의 마취도 않고 다리를 절단하는 걸 제가 그 같이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냥 성격이 좀 갑자기 장애가 됐다는 게 힘드셨나 봐요. 견뎌내시기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뭐 자살도 네 번씩이나 아. 시도하시고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성격이. 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성격이고요. 예. 아버지는 부정적이고 그래서 아버지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그냥 집도 사실 때를 많이도 부셨어요. 부시고 짚고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동생들 근사하느라 힘드시고 아버지의 그 고통을 제가 그때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리어 막 미워하고 왜 나는 다리가 두 개인데 아버지는 한짝 갖고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걸 좀 이겨내지 못하시고 예, 굉장히 방황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한 인생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 무엇인가 예. 이런 걸 많이 생각한 이후에 그래 참말로 남의 연병이 정말 나의 그 콧불보다 못하다는 이렇게 예.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쵸. 당시 아버지 다리 한 짝이 불편한 것이 다리 두 개 불편한 딸보다 더 힘드셨다는 것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좀 더 살아 계셨더라면 그러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해드리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만화가로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때도 제가 예. 만화가가 되기를 되게 원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연필도 깎아서 그때 사포 없으니까 예. 예, 연필 깎아서 뭐 한 통씩. 빈깡통 두고 네. 그리고 이제 쓰면은 달하면 여기 놓고 하라고 네. 먹칠도 해주고 도화지도 꺼내다 주시고 그렇게 마음 좋을 때는 그러시다가 또 당신 마음이 어느 날 안 좋으면 막 때려부시고 그만 정이 많으신 분이라 예,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예. 말씀을 별로 안 하셨어요. 노래도 참 잘하셨는데 그 뒤에는 뭐 노래도 잘 안 하시고 예,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 연필 깎아주던 아버님의 정성과 예, 예. 사랑이 오늘날 예. 우리 이혜경 씨 있게 한 것 같고요. 꽃신을 그렇게 신고 싶어 하셨네요. 보니까. 예, 그게. 그때는 못 걸어 다니니까 그 아이들은 다 신고 다니지만 일단 갖고는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신발 가게 앞에서 막 울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손에 끼고 방에서 다녔어요. 손으로 신으시고 손으로 신고요. 그리고 방에 기어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그 꽃 색깔 무늬가 다 닳아먹었어요. 그러니 그걸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손에 그리고 방에 그렇게 무릎은 성할 날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바깥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요 애들하고 기어다니면서 산에도 예, 예. 가고 뭐 그냥 부끄럼 없이 놀아야 돼 노는 예, 것에 대한 즐거움. 그래서 그냥 그 꽃은 손에 끼고 바닥에 돌아다니고 뭐 길에 다니고 그런데 이제 걸어 다니는 아이의 신발이 닳아 먹은 것 같이 결국 무늬가 없어졌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참 안 됐었을 거예요. 저희 어리니까 갖고 싶다는 욕망 하나로 울며불며 사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도 뭐 나가서 장사하시느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꼴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돌아서서 모르게 얼마나 우셨겠어요. 그러시죠. 네, 지금도 마음이 그러셔요 항상. 예, 예. 뭐 부모 마음 아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참 그 만화 속에서는 그래도 마음껏 뛰어노실 수 있어서 그게 만화의 세계라는 게 참 예.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게 예. 아마 제가 장애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 만화에는 제가 공주도 되고 걸어다니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맞아요.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거 어떤 때는 옷 입고 싶은 옷 그러니까 세라복이 참 입고 싶었어요. 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걸 입혀요 주인공한테? 예, 그것을 이제 제가 그리면서 이제
중학생복 입히면서 중학교 중학생이라는 예. 생각하고 예. 그리고 또 고등학생 뭐 예. 그런 식으로 많이 그 만화를 통하여서 제가 그 대리만족 같은 걸 얻고 네. 그랬어요. 네. 그게, 왕자도 등장하고요. 예, 예. 그게 지금의 좋은 결과이지요. 예. 예. 극복의 동기도 되고. 뭐 밤새막 읽으셨겠네 만화. 예, 만화는 거의 3년 동안 글자를 예. 깨달은 지가 한 달 만에 깨달았거든요. 상당히 머리가 영특하셨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것도 가해비를 못 내서 계속 더 달을 썼고 한 달 다니는 동안 어머니, 동생, 할머니, 이웃친구, 뭐 사촌 뭐 30일 동안 번갈아가며 다니면서 한 30일 동안에 이제 1학년 열을, 2학년 열을, 3학년 열을 그렇게 뗐어요. 그리고 어머니, 나서는 이제 글을 다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가해비가 없어서 못 보내겠다고 됐다고 예. 그때부터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작위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 만화도 계속 읽다 보니까 아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리게 됐어요. 그 삼행제의 별을 이제 또 소파 방정한 선생님 이야기 그걸 이제 만화로 60권 60페이지짜리. 예, 60페이지 두 권인가 한 권인가 만들었어요. 그 동료를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연필로만 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 잘한 것처럼 보이죠. 네. 예,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만화가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건데. 그러나 생각대로 그렇게 세상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화가로서 입지를 굳히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 순찬치 않았던 그 시간들을 함께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스물되던 해, 나는 동생 미선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아무에게도 기댈 곳 없는 두 자매의 서울살이는 외롭고 고달팠다. 미선아, 나 내릴게. 됐어, 다 왔어. 휠체어 타고 가면 돼. 나 내릴래. 휠체어 못 가. 언덕이 얼마나 많은데. 힘들어 죽겠으니까 말이나 시키지 마. 하지만 나에게는 만화가의 꿈이 있었다. 나는 기성 만화가의 집에 들어가 대생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했다. 낮밤도 없이 그림만을 그려야 하는 생활이었다. 저... 다 그렸어? 거기 놓고 가. 저 선생님은요? 무슨 모임 있다고 나갔는데 이틀째 안 들어오네. 또 어디서 술이나 푸고 있겠지 뭐. 제 원고료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 몇 달째... 그거야. 선생님이 오셔야 주지. 내가 무슨 돈이 있나? 그리고 색시도 힘들게 서울 생활하는데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나가야지. 버는 대로 그렇게 다 쓰면 되겠어? 내가 알아서 착착 모으고 있으니까 걱정 말어. 좀 불려서 먹을걸. 그래야 양이 많아지는데. 배고프니? 아니. 잠 안 오는 양 먹는 거야? 어제 다 해서 갖다 줬잖아. 맨날 남의 그림만 대신 그려줘서 내 그림은 언제 그리니? 그래서 내가 언제 만화가 되게? 아유, 만화가 되려다가 골병 들어 죽겠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잠이라도 자야지. 괜찮아.
어? 또 오셨네? 어, 안녕하세요. 원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거기 두고 가세요. 그리고 이 우편으로 붙이면 연락드린다니까 왜 자꾸 오세요? 몸도 불편하신데. 출판사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내 방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만큼만 세상을 보며 그림만을 그리는 생활. 7년이 그렇게 흘러갔다. 언니! 언니! 언니, 큰일 났어! 문 부서지겠다. 문 부서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언니. 빨리 나가봐. 왜? 지금 안집에서 이사 간다고 짐 싸더라. 빨리 나와보라니까.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아가씨 형편이야 모르는 거 아니지만 우리도 지금 망해 나가는 판이라고. 제 월급은요? 제가 그린 그림값이요. 아줌마가 한꺼번에 모아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 만화가 잘 팔렸으면 그랬겠지만, 아유, 어쨌든 난 만화 이런 잘 몰라. 우리 바깥 양반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줌마. 아유, 난 몰라. 나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 아니, 있으면요, 주지. 있는데도 내가 이러겠어? 나는 세상살이를 너무 몰랐다. 불구인 내가 홀로 헤쳐나가기에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거칠었다. 어릴 때부터의 꿈인 만화가의 길은 더 아득하게만 보였다.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가족들이 있는 진주로 내려갔다. 나는 손에서 만화를 놓았다. 그리고 나니 아무 할 일이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갇혀 살았다. 제이구나. 아, 혼자 어디 다녀오세요?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것 좀 집어줄래? 아야, 엎이세요. 됐어. 내가 얼마나 무거운데. 아, 옳지. 아, 내가 누나도 하나 못 업을까 봐 그래요? 나도 남잔데. 아, 빨려. 제이는 동생 형태의 학교 후배였다. 그는 나보다 9살이나 연하였지만 진지하고 신중한 남자였다. 제이는 음악을 들으러 왔다는 핑계로 자주 내 방에 드나들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그에게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누나가 그린 거예요? 어. 누나 그림 참 독특해요. 다른 사람들 거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 근데 왜 요새는 만화 안 하세요? 누나가 그림 그리는 모습 참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누나, 나 한번 그려줄래요?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아, 등이 간지러운 것 같아요. 다시 만화를 시작했다. 그에게 어울리는 가치 있는 여자가 되고 싶었다.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그를 통해 세상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재밌어? 예. 신인 공모에 보낼 건데 진짜 재밌어? 그럼요. 꼭 당선될 거예요. 주인공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 남자들은 만화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꼭 이쁜 여자들만 좋아하더라. 예뻐서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에요. 매력 있잖아요. 난 청순 가련한 여자보다는 미라노나같이 매력 있는 여자가 좋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예쁜 여자면 더 좋겠지 뭐. 마음이 예쁘면 되죠 뭐. 난 나중에 꼭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다 같이 좋아해 줄 수 있는 여자. 그리고 날 위해서 밤새워 내 스웨터를 떠주는 그런 여자. 나를 위해 털 스웨터를 떠주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선물이에요? 어. 뭐지? 기대되는데요? 내 마음이야. 왜? 마음에 안 들어? 제이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그제서야 현실이 보였다. 그는 나보다 9살 연하였고, 그리고 나는 불구의 몸이었다.
제이예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누나, 나 군대에 가요. 그래서 누나가 떠준 스웨터는 입을 수가 없게 됐어요. 누난 항상 씩씩해서 좋았어요. 그쵸? 갈게요. 나는 잘 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조용하고 사려 깊었던 내 어린 연인은 그렇게 떠났다. 제이가 떠나고 난 뒤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다. 신인 공모 당선 통지였다. 마치 그가 나에게 보내준 선물처럼. 지켜보시면서 참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예. 근데 그 떠나보낸다는 게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떠나보냈어요. 많이 떠나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 혼자 애정을 주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많으셨나요? 예. 예. 어. 그런 건 많아요. 예. 어. 사람 눈치도 잘 못 채고요, 사람들은. 이경 씨가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지금 제가 살아온 게 너무 부끄러운데요. 예. 근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에게 그 사위 감을 좀 앵겨드렸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모르죠.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찾으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만화를 그리시면서 이제 모든 걸 달래시지만 이제 어머님도 연로하시고 나의 동행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뭐 제, 과거에는 제가 혼자 사랑 많이 했지만 네. 이제 결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뭐 생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지금 어머니와 같이 사시죠? 예, 예. 예, 그러시군요. 근데 그 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씩씩해서. 뭐 혼자 좌절하거나 그러셨던 분 같진 않은데. 예, 겉으로 보기는 그래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예. 근데 원래 그 화려한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항상 있어요. 동감입니다. 저도 같이 느끼는 건데요. 네, 네. 겉으로 웃는 사람이 속으로 소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언제 제일 그러세요? 힘들고 혼자. 예, 제가 뭐 하는 일이 많으니까 또 발로 이제 뭐 다녀야 되는 자료 헌팅이나 이런 것 하러 갈 때 힘들고. 네. 그리고 얕은 그냥 뭐 경제적으로도 그럴 때 또 나가서 몸으로 때우고 머리도 밤에 하면 되는데 머리로 온통 해야 되니까 가지수가 많아갖고요. 그 경제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원고도 좋은 원고 만들어야 되고 만화가라는 게 뭐 쭉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 또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파출부도 하든지 뭐 어쩌고 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뭐 사실 옛날에는 단순하게 열심히 잡아놓은 약 먹고도 10년 동안 먹고 했어요. 그 야간 작업을요? 예, 낮에는 또 대단한 전념이세요. 그게 근데 한 날씩도 안 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분들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인데 예, 체력적으로도. 예, 좀 다리는 모습도. 예.
체력은 괜찮아요. 지금도 한 이틀 정도는 셀 수 있어요. 아유, 주위에서 보시는 우리 저 이혜경 씨 만화가 어떤 분이신지가 궁금하시죠? 네? 우리 저 동료의 눈에 비친 모습은 어떨까? 함께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혜경 선생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슨 신체적인 장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선생 만나면 그런 이야기. 보통 이야기 하지만 이 선생 만나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저하고는 상당히 가깝게 흉어문 없이 지냈는데 작품도 좋아하고 또 인간성이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제가 안고 가기도 하고 좀 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아무도 없으면은 애인이다 그러고 실제로 만화도 참 좋습니다. 선도 좋고 내용도 재밌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요. 정말로 물론 저하고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하는 행동이나 그리는 만화나 또 남을 대하는 그 매너나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친하고도 가끔 제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동심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욕심 많죠. 욕심 많습니다. 작품에 대한 욕심, 사람과 사람에 대한 욕심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저도 웬만큼 욕심은 있거든요. 그림 그린 사람 되게 다 욕심이 있는데 자기 작품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게 욕심이거든요. 더 잘하고 싶고 또 남이 봐서도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그 욕심이잖아요. 그 좋은 욕심이죠. 많을수록 좋죠. 네. 그저 흠은 하나도 없으시네. 그러고 보니까 칭찬만 하시네. 예? 아니 근데 같은 만화가래도요. 그 사실은 대학 강단에 선다는 거는 그 흔치 않은 기회고요. 그래서 그때 대학에 와서 강의를 집중했을 때 정식으로 공부하신 것도 없고 또 내가 몸도 그렇고 그래서 두렵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좀 망설이시거나? 두렵진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근데 한재규 교수님이 이제 주임 교수님이 저를 이제 했는데 두렵지는 않았고 어떻게 예. 하면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전문을 보는 거니까 뭐 학부도 상관없을 거다라는 네. 생각했고 원래 제가 좀 용감한 마음을 많이 갖고 살아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냥 적극적으로 하니까 괜찮았었어요. 네. 학생들도 잘 따르고. 네. 창작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림을 그려나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머리 싸움이에요. 예. 예, 선의의 경쟁이고. 그래서 머리 싸움이니까 그 머리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죠. 네. 예. 그것도 사실은 참 외로운 점이에요. 예, 그게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욕심이죠. 말하자면 더 잘 해보겠다는 욕심. 예. 근데 뭐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그 기동력이 일단은 문제고 제가 재벌집 딸 같으면 그냥 주는 거 먹고 앉아서 기사 놓고 하지만 제가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또 제가 창작해서 이걸 갖고 또 서로 함께 연결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게 힘들죠. 일본 시장 겨냥해서 요즘 작품 활동하신다고 예, 그것도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는 제가 원하는 장르가 네. 만화가 없기 때문에 예. 일본을 했는데 거기는 좀 풍부하니까 네. 다행히 괜찮다 해서 이제 잠정적으로 1년에 한 두세 번 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연재가 돼야 이제 제가 경제가 좀 풀리는데 네. 연재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고 잠정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경제가 풀리고 좀 재벌레 뭐 딸은 아니라도 그 비슷하게 돈 벌면 뭐 하시겠어요? 아니 그래요. 일단은 그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돌려주고 예, 예. 그 지식을 또 그 지식을 자기 혼자 가슴에 안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에 돌려주고 그 다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재능도 사회에 돌려주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돈을 벌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 그런 걸 하고 네. 싶고. 뭐 그렇게 돈만이 아니고 재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 지식도, 세계 시장도 좀 예, 지식도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이 외롭게 그 자기 것만 가득 안고 가슴에 외로이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런 건 싫어요. 제가 재능도 나눠주고 지식도 나눠주고 네. 또 어떤 모든 것을 나눠줌으로 해서 곧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휴, 시간이 아쉽네요. 저는 만나고 힘나시죠? 아유, 이렇게 참 너무 너무 열심히 사시고 예. 긍정적이시고 예. 사실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것보다 이 포기한다는 게 제일 그 마지막인데 그래요. 예. 참 그렇지 않으셔서 예.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만화 그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여성 성인 만화요. 아. 예, 그리고 성교 만화도 제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한 여섯 종 나와 있고 성인 만화라는 게 요즘 나쁘게 우리나라 인식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른들의 살아온 이야기,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 제가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 혜경 씨가 살아오신 것처럼 자신에게 준 인생길을 누구보다도 사실은 똑바로 서 씩씩하게 걸어오신 분입니다. 아, 이 앞날이 건강하시고 또 만화가 수도 세계 알려주시기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 이것이 인생이다 마치겠습니다. 전원주 씨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은